자,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까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닉네임님, 넬룸넬룸 주장님이, 흑형의 복놀림님, 그리고 암스타이티님, 프로글락님, 그리고 네, 모의고사 잘본님, 나란수아나이님, 아, ET 아담 존슨님, ET 존슨 호비님, 네, 노래하는 천사님 감사합니다. 네, ET 존슨 시리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있나 보자 한번.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일단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네, 커닥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싫어요. 내가 제일 못 쓰는 유닛 베스트 1이 네, 커세어예요. 커세어 정말 못 씁니다. 네, 커세어 운영이 너무 어려워. 커세어 시봉세 왜 이렇게 약한 건지 모르겠어. 맨날 스카웃만 쓰다 보니까 네, 커세어가 정말 쓰기 어렵더라고요. 자, 웹드라버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저그전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바 일단 위치 확인. 네, 여기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스프링풀 먼저 쳐짓고 있네요. 오버풀 오버풀. 네, 리버풀 아니죠?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고 이렇게 되면 정찰을 갈 필요가 없죠. 네, 사리바 일단 앞마당 멀티만 못하게 이렇게 나와주면서 네, 저는 캐논 짓고 네, 앞마당 멀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등 왜 이렇게 아프지? 이 내 먼저 때려. 아, 선빵이요. 이 선빵이요. 드론님 제 선빵 때렸는데요. 아, 드론님 제 선빵이에요. 일로 와, 시봉새야. 들어와. 미안. 아, 이 새끼 존나 치사하네. 친구 데리고 왔어. 난 친구 없는 줄 아냐. 어떻게 알았지? 자, 일단 바로 찍어주고, 자, 남만하면 캐논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 찍었고요. 네. 근데 사람의 위치를, 저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네. 자, 캐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자, 캐논 이거 깨야 돼, 사람의 저번에 오면은. 자, 그러면서 다른 쪽에 멀티를 했겠죠. 이제 강제 다른 쪽에 멀티를 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일단 앞마당 멀티를 저는 이제 안전하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죠? 지금 깔끔하게 운영 들어가고 있고, 사람 가스로 올라가네요. 투회철입니다. 투회철 레어예요. 네, 투회철이에서 가스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분명 아까 나간 드론이, 네, 다른 쪽에 멀티를 했고, 네, 그러면서 투회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글쎄요. 네, 이렇게 플레이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자, 일단 뭐, 저번에 더 찍었으면 되는 건데, 사람이 더 안 찍고, 그냥, 지가 드론 뽑아놓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그런 기분인데. 자, 어쨌든 일단 뭐 그만큼 저희가 상황이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냥 아무나 멀티 못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계속. 네, 무한의 세리발 무한해요.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네, 아무나 멀티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때리는 거를 피해서 세리발 드론을 넬룸넬룸 해줍니다. 좋아요. 자, 그쵸. 네,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 네. 날씨가 참 좋죠. 예. 네. 자, 이러면서 쭉쭉 찍어주고, 자, 프로브로 내려갑니다. 사장님, 이거 들키면 안 되거든. 빌드를 지금 가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 빌드 들키면 안 돼요. 예, 아, 빌드 들키면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사장님아. 이거 빌드 보여주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사장님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장님아. 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니마,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빌드 보면 안 된다고. 아, 빌드 보여주네요. 레어 테크 올라가는 거 다 봤습니다, 지금. 이러면 제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테크 올리면 됩니다. 예. 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테크 올리면서 네, 세네바의 테크에 맞춰서 플레이해주면 되겠고요. 자, 정말 깔끔하게 테크 올리고, 자, 그럼 세네바의 뭐 뮤탈 타이밍 이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프로브 워낙 잘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호우호우. 네, 지금 약 오르죠? 네, 혼자 손 아프게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마당 멀티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자, 이건 딱 붙여주고 딱 붙여줍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서 네, 뒤쪽에 있는 거는 위쪽에 한번 붙여주고, 자, 그래서 질러 뽑고, 자, 질러 탄 두 개 모아서 나가면 사람이 저번에 더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자원 낭비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만큼 저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딱 이렇게 딱 빠 부아 부아. 미안. 자,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자, 세리바 일단 뭐 레어트가 완성됐지만 저도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안전하게 상황이 이어져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네,
잡습니다. 이거 프로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스냅방이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에 가스를 올려주고 스냅이 스파이로 짓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그러면 질러 보내면은 네, 3시 쪽으로 보낼게요. 3시 쪽으로 보내면은 사실 3시 쪽에 아까 해처리 지었기 때문에 네, 해처리를 때려줄 수 있죠. 드론 한번 빼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저걸령이 그렇게 집중될 때 질러 탄계는 본진 앞마당 쪽으로 가가지고 드론을 또 잡아주는 이런 난점 플레이가 네, 지능적인 플레이, 이런 플레이가 이제 저그 전에 승리를 불러오는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걸령 하나는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잠시 이제 저걸 신경 안 쓰... 네, 미투에 멀티했나 보네요. 자, 어쨌든 어쨌든 커세를 뽑아... 네, 인구수가 네, 막혔기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그럼 뽑을 수 있죠. 자, 컷에 뽑고 자, 이쪽에 진로시 왔는데요, 상대방. 네. 네, 저걸링 올 거예요. 네, 저걸링 오면은 네, 때립니다. 싸워요, 그냥. 자, 일자로 오고, 자, 그러면서 거제 뽑고, 자, 오버로드 잡아주고, 자, 질러 탄계는 자, 여기 와서 히드라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히드라를 뽑았네요. 히드라 뽑아서 이티님 뭐 지금 히드라 뽑는데 지금 뭐 스타게이트 투 스카우 까면 안 되는 거 아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네,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드라를 막으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쉽죠. 네, 그러면서 질럽 쭉쭉 뽑아주고, 네. 자, 히드라를 막기 위한 4캐논 딱 지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버로드 하나 잡았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이득을 챙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질럽만 쭉쭉 뽑아주면서, 네, 아무나 풀업을 잘 붙이면서, 네, 일단 운영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방도 해처리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딱히 무리할 것도 없고요. 네, 뭔가 안 좋은 상황도 없고, 네, 그냥 상대방 이 상황만 계속 지켜보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카우 쭉 찍어주고 상대방이 지금 스파이어를 들어갔는데 지금 뭐 스커지만 뽑을 생각이겠죠. 네, 다른 거 뭐 뽑을 생각이 없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캐논 지어주고 얘는 히드라이스트를 왜 지금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유인 작전 지금 커세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인 됩니다. 유인 돼요. 유인 됩니다. 유인 나 작전. 저리 어디 가세요, 사네바. 이러면 또 질러도 지금 움직일 수 있죠, 사네바. 사네바 클라스. 예. 완벽한 심리죠, 이제 시봉세야. 일로 와라라라라. 자, 2킬. 사네바 스파이어 지었는데요. 예, 취소했네요. 자, 스파이어 지었는데. 자, 무하나 사네바. 이 스파이어, 이거 스커지다. 이거 스커지기 때문에 집중 잘해야 돼요. 자, 팔로 하나 지어주고. 스커지. 아닌가? 예. 이제 이깁니다, 사립아. 아, 러커네요. 예. 아, 어쩐지 뭐, 히드라 빨리 갔다 생각해냈는데. 예, 러커네요. 에그로 변, 이거 드, 질럿을 막아야지, 사람아. 에그 변태, 에그 변태 질럿을 막아야지, 인간아. 아이, 씨발. 존나 웃기네. 아니 지금 질러 때리고 있는데 이거 왜 지금 로커를 왜 가요? 아 존나 웃긴 놈이네 이거. 아니 존나 멍청하네 이분. 예. 아니 질러 와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로커를 왜 변태를 해 변태 새끼야. 아 존나 답답하네. 아 할 말이 없네요 이분. 아 지금 로커 안 변태하고 지금 싸웠으면 이거 예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받은 피해를 받습니다 또. 아,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사네방. 예, 그러면서, 이제, 사네방 로커를 막아주면 되겠고요. 예. 때립니다. 히드라 많이 잡았죠? 이거 지금 이겨요. 예. 그렇죠. 예, 이거 깔끔하게 잡고, 예, 그러면서 옵저버와 리버를 동시에 가는 예,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고요. 예, 일단 뭐 사네방 본진에 들어와가지고 낼름낼름 하려고 하더라도, 예, 스카운 나온 거 보고 좀 기절하겠죠. 아, 뭐야, 지금 라코 갔는데, 라코 된다. 네, 러커 갔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넬룸넬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네 스카우 이제 5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한테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곳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죠. 아 러커 한 개 죽어요. 아 사람은 망했죠. 이거 왜 아직도 살아있어. 예. 자 이제는 이제 스카우 타임. 뭐야 이거. 예. 오케이. 자, 이를 잡아주고 자 사실 러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리버 뽑고 옵저버 뽑으면은 게임 끝납니다. 아 너무 힘드세요 제발.
에, 뭐 이티한테 뭐 이기려면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에, 너무나도 힘들죠. 자 그러면 저는 뭐 쭉쭉 뽑아주도록 하면서, 네 셔틀 나왔기 때문에 자 스카우트 한번, 네 올리브야 이거 프로브 태워서 다른 데 가서 멀티하면 됩니다. 이제 사장님 러커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 러커로 지금 뭐 앞마당에 견제하는 게 지금 사장님 다거든요. 포지를 깨는 게 사장님의 목표일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할 게 없거든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사내 방에 여러분 잡아주고요. 자, 드론드 전멸시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스태워주고 자 리버 뽑고 사내 방 이쪽이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멀티쪽도 가서 사내 방 전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내 방 할 게 없어요. 예 네, 지금 자 그러면 하나 내리고 하나 밑으로 내리고 자 하나 캐논을 여기다 짓고 자 이제는 뭐 자 팔로 찍고 자, 스카우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사람이 딱히 할 게 없죠. 네 쭉쭉 찍어주고 자 리버만 쭉 뽑아주면은 상대방 캐논 아 그죠 지금 리버 아 러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에 네,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뭐. 아 마지막 희망인데 저게 리버 하나 게임 끝나겠네 상대방.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넥서스 짓고 멀티 하면 됩니다. 자 쭉쭉 때려주고요. 네 러커 다 터졌죠. 자 그러면서 멀티 안전하게 돌려주고요. 사람 일단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유닛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 쳐야죠. 아 지지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또 가볍네요.